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어머. 조심해야지. 괜찮니? 네! 차에서 내릴 때 그렇게 급하게 뛰어내리면 안 돼. 차에서 내릴 때 차 옆으로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어. 하지만 오토바이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차에서 내릴 때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반드시 뒤쪽을 살피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없으면 천천히 내리는 거야. 차에서 내리다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이제 알겠죠?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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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하자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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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자. 차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 조심 조심. 차에서 내릴 때 자전거 오지 않나 살펴봐 살피고 살펴봐. 자, 모두 알겠나요? 네! 우리 친구들도 알겠죠?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꼭 지켜주세요! 바위 바위 포! 엄마야! 얘들아 깜짝 놀랐잖아! 바위 바위 포! 야호! 바위 바위 포! 아야! 아 얘들아 얌전히 좀 잊지 못해! 만나 만나! 얘들이 왜 이래? 장난을 치는 건 정말 위험해. 달리고 있는 차는 위험해.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라고. 안전띠를 하고 얌전히 앉아서 가야 해. 특히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운전자에게 장난을 치면 정말 위험해. 큰 사고가 날 수 있어. 재밌으라고 한 건데.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. 장난을 하지 않아요. 안전띠를 하고 조용히 가야죠.
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얌전히 앉아서 안전띠를 하고 조용히 가야죠. 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? 그래요.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. 치지 마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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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앉아. 달리는 차 안에서 장난치면 안 돼. 제발 제발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놀아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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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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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히 앉아. 달리는 차 안에서 장난치면 안 돼.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놀아.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차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꼭 지켜주기로 약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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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깜짝 놀랐어요. 차에서 내릴 때에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. 문에 가방이나 끈, 옷자락 등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. 만약에 운전자가 못 보고 차가 출발할 경우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어. 아, 무서워. 차에서 내릴 때 조심히 내려와서 물건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. 그리고 재빠르게 차와 멀리 떨어져야 해. 차에서 내릴 때에도 조심해야겠다는 걸 알겠죠? 자, 그럼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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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하자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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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자. 차에서 내릴 때 옷자락이 끼지 않게 조심 조심. 차에서 내릴 때 가방 끼지 않게 살피고 살펴봐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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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하자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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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보자. 차에서 내릴 때도 안전하게 꼭 기억해주세요. 얼음!
안 돼. 주차장은 놀이터가 아니야. 차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다고. 또 서 있는 다른 차들을 가려줘서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. 그렇구나. 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아야 하고, 공이나 물건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른들께 부탁해서 돌려받아야 해. 주차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대요. 꼭 기억하세요. 주차장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. 위험한 장소죠. 자, 그럼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주차장은 위험해. 조심, 조심, 조심. 조심해야 해. 차들이 서 있니? 주차장은 위험해. 제발, 제발. 어른께 부탁해. 어린이는 위험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주차장은 위험해. 조심, 조심, 조심. 조심해야 해. 차들이 움직이니 주차장은 위험해. 다쳐, 다쳐. 자동차 부딪혀. 크게 다친다. 위험한 주차장에서 절대로 놀면 안 돼요. 그럼 안녕. 안녕. 얘들아 서둘러 서둘러. 네. 빨리 가자. 어서 어서 타. 네. 난 여기. 또 나 해봐봐. 둘 다 뒤에 타. 으이그 빨리 뒤로 가. 아, 시간 없어.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해. 빨리 가지 않으면 공연 시간에 늦는다니까. 또 나도. 으이그 몰라. 모르겠다.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. 에? 뭐야? 무슨 일이야? 파파! 사랑, 윙키! 우리가 도와줄게! 간다! 잠깐! 잠깐!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에요? 지금 이대로 출발하시려고요? 네? 그런데요? 깔깔마녀님, 안전띠 안 매셨네요. 아? 아, 그게 또나도 또나나나 해봐봐도 마찬가지야. 어? 뒷자리에서도 안전띠 매야 해요? 그럼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고 말이야. 네. 이렇게 안전띠를 매지 않고 달리다가 말이야. 차가 갑자기 설 때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. 아이고! 그 중에서도 운전자 옆 좌석이 가장 많이 다치게 되어 있어. 또 나나나! 어린이는 반드시
뒷좌석에 앉아야 해. 그리고 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면 사람이 에어백과 충돌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안전띠를 매는 것이 가장 중요해. 오만나! 정말요? 그럼요.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고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해요. 차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오오오오 안전띠 소중한 안전띠 오오오오 안전띠 꼭 해야 해 안전띠 안전띠를 안다면 출발하지 마 안전띠를 안했다면 달리지 마 우리 목숨 지켜주는 중요한 어린이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.